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똑똑하고 또 얕고 눈치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실리주의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쪽에서는요, 우직하고 바보 같고 늘 손해보는 것 같은, 어려운 거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좀 책임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얼굴들을 쭉쭉 그려보세요. 기회주의자들은, 네, 기회주의자들은요, 비난은 잘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잘해요. 이렇게. 그런데 책임질 줄을 모르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숨어요. 기회주의자니까 나는 절대 희생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뭘 움츠려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나타나서 좋은 건 내가 차지하려고 딱 기회를 찾는 거,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주의자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데,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래도 기회주의자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 뭐 그래 이해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쪽 하나 있고, 또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무조건 저거 용납이 안 돼 비판하는 사이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해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대상이 자기일 때만 이해가 돼요. 내가 기회주의자로 있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되고 자신이 없을 때, 내가 비굴한 줄 알지만 쓱 몸을 움츠리고, 내가 치사한 줄 알지만 어쩔 수 아닌 것 참 있을 때, 내가 할 때는요, 와,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관용해서 내가 할 때는 스스로 이해를 해주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기회주의자일 때는요,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다 치사하다, 비굴하다, 비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기회주의자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탁 나서지를 못해요. 종으로 선뜻 찾아지를 못해요. 왜 못 찾아지는 건, 나는 심은 게 없으니 양심에 갇히게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심은 거 없으면서도 좋은 기회가 됐을 때 탁 나서는 사람은요, 철면 피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게 없으면 차마 못 나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책임주의자는 전혀 달라요. 책임주의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봐요. 고마운 사람이고, 자신의 이기심보다도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의, 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분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정말 위궁에 빠졌잖아요. 비난하는 사람은 비판 쉽게 해요. 왕이 뭐 하는 거야, 해결해야지. 왕은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장군 등에 쓸 놈 하나도 없네, 장군들이 뭐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해요. 평상시에 준비했었어야지. 그 말을 누가 못해요? 다 하지만 비난만 하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죠? 이 일 있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었어요. 완벽한 무명이었었어요. 하지만 이 책임을 지고 나니까 어느 한순간에 민족의 지도자로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 다윗,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난과 책임의 결정적 다른 거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책임을 지고 나섰는데, 사실 제일 큰 형 루벤이 책임을 졌어야죠. 근데 루벤은 비난만을 했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유다가 책임을 지었어요.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남은 유다가 됩니다. 영적인 장남은, 그 권세는 유다가 갖게 돼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은요, 다른 이방 나라 침공 때 피가 섞이면서 다 이방화되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오직
이 유다 지파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고요.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게 오리지널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게 이렇게 그 순간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세가 야 정말 책임지는 자세구나 이런 걸 요셉 이야기 통해 알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요셉 이야기 공부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잊어버리니까 요셉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작전, 계획, 능력,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래닝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셉이 뭐 원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원해서 감옥 갔나요? 자기가 하려고 뭐 총리한 거예요? 자기가 바로왕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꿈꾸게 했어요? 다 요셉하고 관계없는 건데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흐름의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에게 오셨던 그 댄 바우만 선교사님 그분 오셔서 저도 큰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됐는데 저는 우리 교회 10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했었어요. 강사가 와서 설교 잘 하군요. 이제 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앉아가지고 이제 좀 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마시고 이제 음료도 마시면서 좀 진정을 해요. 다음 예배 또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여기서 설교하고 일부 끝나고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탁자 제 앉아서 앞에 있는 탁자에 두 손을 탁 놓고는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묵상 기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아주 큰 통성 기도로 막 기도를 막 하시는데 강사가 기도하니까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통역하던 크리스티나 선교사도 셋이 같이 앉아가지고 정말 뭐 한참 뭐 할렐루야 막 한 10분 정도 부흥회처럼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하고 끝났는데 그 대만만 선교사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힐링턴 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 목사님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제 할 얘기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분이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때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성령께서 자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앞으로의 교회가 큰 건물을 갖게 될 것이고 큰 빌딩을 갖게 될 것이고 큰 땅도 갖게 될 것이고 새로운 건축, 컨스트럭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갑자기 주셨대요. 그 마음에 이거 전하라고. 그래도 그 영감이 왔었을 때 순간적으로 아니 이 교회는 벌써 이렇게 충분한 정말 좋은 건물이 있는데 무슨 건물을 또 주신다는 거야. 이래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래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전할까 말까 고민했대요, 본인이. 한데 너무 분명한 음성이 들어요. 이래가 그분이 이 말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건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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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못 믿었지만 선포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통역하던 크리스티나 선교사가 그 장면을 기억하더라. 자기도 그 말을 들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건 자기가 할 때는 뭐 본당, 체육관, 글로벌 빌리지 좋은 건물 다 있는데 왜 새로운 건물을 또 주시냐. 이게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대 자기도 그때. 하지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부끄러움으로 지나가는 살짝 그 통역한 게 자기도 기억이 나느라고 지금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그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와서 보니까 이 웅장한 힐링타운 이 5밀리언 달러 500만 불 와 이게 진행되는 게 자기는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말씀 보여주신 대로 진행되는 게 그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고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저게 말씀하시더라고. 어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한 10억이 더 필요한데 저도 목사님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던 식으로 한 번 더 전교인 특별 헌금을 하면 될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아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응답이 와요. 제가 접었어요. 그래서 특별 헌금 안 합니다. 그럼 대책을 좀 주셔야죠. 어떤 응답이 지금 오는가 하면 건축 헌금은 다 한번 했으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이번엔 성물 헌금을 한번 하자. 성물 헌금을 하라. 건축 헌금 외형은 다 만들었으니까 내부에 기구 채우는 거는 그거 헌금을 한번 하는데 강제로 날잡아지를 말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라.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지난주에 발표하게 된 거예요. 제가 리스트 발표하면서 늘 하던 식으로 우리 스타일이 있잖아요. 로비에 포스터 만들어 놓고 이름 쓰기 위해서 딱 끝나는 거. 이번에 포스터 다 만들어 놓고 그거다 이제 준비시켰는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그 잠을 자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터, 로비에 포스터 붙이지 마라. 아, 이게 붙여야만이 되는데 그래야 누가 한지 알고 진행이 되죠. 붙이지 마라. 그 어떤 영감이 오는가 하면 헌금을 하는데 기쁘게 하게 하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물건에 보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제일 비싼 거, 싼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1,000만 원 하는 사람은 뭐 당당하게 이름 쓸 수 있지만 10만 원 하는 사람은 또 비교도 되니까 남은 1,000만 원에 10만 원, 이게 하면서 찜찜하잖아요. 10만 원이지만 그분에게는 전부일 수 있거든요. 가난한 여인 동전 뒤집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헌금하면서 비교해서 오는 감정, 그 포스터 붙이지 마라. 제가 그래서 사무실 연락해서 그거 붙이지 마. 그거 당장 떼어버렸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해답이다. 첫째, 신실. 두 번째, 순수. 세 번째, 독점.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제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실과 순수는 알겠어요. 신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온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땀방울 같이 다 쏟으셨어요. 그 이후에도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늘 시험 들고 늘 도망다니고 죄를 지어도 그것도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오늘 나의 나된 신실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갚아야 되지 않을까. 첫째, 신실. 순수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늘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조건적으로 이거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라지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수, 그것까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독점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독점 이야기를 풀지 못하고 지난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독점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지나가서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제가 독점의 의미를 비로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주일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제일 좋은 거, 의미로는 제일 의미가 있는데 돈은 싼 거. 싼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부담이 없는 거, 내가 할 만한 거. 그거 서로 까놓고 말할게요. 십자가. 그러니까 강단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신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목사님 그거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제가 전화 처음 받았을 때는 그분이 먼저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고 제가 허락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좀 더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도 그거 보고 받았고, 저 거기장도 보고 받았고, 막 이제 그 보고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더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헌금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되고, 영광된 건 내가 해야 되고, 의미가 있는 건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이게 독점이라는 거. 그거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헌금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되고 다른 건 남자만 안 돼, 나만 해야 돼. 이거를 빼게 되면,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 또 한 가지. 이번에 요셉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셉 이야기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의미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감동이 들어왔어요. 형들이요, 첫 번째 와서 이제 예물을, 돈을 주고 양식을 사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초라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양식 위에다가 가져온 돈을 도로 넣어서 꼭 이제 그 묶어서 돌려보냈어요. 형들은 그걸 모르고 집에 와서 풀러보니까 세상에 양식은 좋은데 그 위에 자기 돈이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해도 태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우리가 돈을 주고 왔어야 되는데 누가 그래서 돈 돌아넣냐고, 우리 사기꾼으로 다음에 가면 다 죽을 거라고 이래가지고는요 쩔쩔매는 겁니다. 어쨌든 안 갈 수가 없어가 나중에 이제 그 돈에다가 새로운 돈, 새로운 양식 살 돈에다가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요, 요셉은 다른 생각을 가졌어. 이제 형들에게 잘 오픈할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총리 관저 개인 집으로 형들을 이제 불렀어요.
근데 누가 인솔에 가져가요? 병사들, 군조들, 친위대 군인들이 인솔에 가잖아요. 형들이 바라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우리가 그 왕궁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총리 개인집으로 자기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 이제는, 아,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지난번에 자루에 도로 돈 돌아온 거, 그것 때문에 끌려간다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막 걱정돼가지고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요새 만나고 나서 이제 만나자마자 자기들이 먼저 이제 털어놓은 변명을 합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그 일 설명할게요.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세상에 분명히 돈을 드렸는데 가만히 돈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왔으니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받아주시고요. 막 이제 막 두려워서 변명을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에다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온 돈 몇 푼 요셉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있으나 마나 표도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직하게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온 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은, 정성은 내가 받았지만 그 돈은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가난한 여인의 동전 뒤입을 헌금하면 어서 주님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왜?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 전부였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정말 칭찬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동전 뒤입이 주님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전 뒤입이. 동전 뒤입기가 아니라 그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도 똑같아요. 강당 십자가 나무로 만든 게 그게 주님께 무슨 도움이 돼요? 추석 선물 드리듯이 주님 이거 나무 십자가 하나 받으시고 다른 사람 받지 마세요. 이거 내 거예요. 내 이름 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 내가 힐링타운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룩한 본당에 들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내게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리면 되지, 남을 하면 안 돼. 이게 독점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것만 경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아시지만 저는 항상 그래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항상 게시판에다가 이름을 쓰고 이번에 했으면 남들 안 하게, 이렇게 10년 지낸 건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아이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또 그것이 아니라 한두 개 물건 필요할 때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제가 여기 서서 그거 들어와서 하지 말아요 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이번에는요 독점 금지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 이번에는 독점은 금해야 되겠다. 아, 여러분, 그 요셉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비난이 없었었어요. 비판이 없었어요. 뭐 억울해, 누구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요셉에게 없어요.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팔려서 온 자가 내가 팔렸다고 말하면 누가 나를 팔았는지 그들이 왜 나쁜지 또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끌려왔다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에 팔려왔는데 비난, 정죄, 누구 때문에 이런 게 그에게 없어요. 한데 책임에 대한 의지는 가득 차 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지만 그 집을 책임지고 이끌어갔고, 감옥에서도 나도 죄수인데 다른 죄수들도 책임지고 돌보는 거고요, 애굽과 주변 나라 기근이 있었을 때 총리로 책임지고 그 문제 해결해내는 거고요, 자기를 팔은 형들의 가족조차도 책임지고 잘 돌보는 거고요, 자기 아버지 야곱 장례식도 책임지고 잘 이루어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4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 한 다음에 큰 민족을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 가게 될 것이다. 그 역사를 만드는 일에도 책임지고 나서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물론 책임지는 일은 플랜터, 씨를 뿌리는 일이 힘들었어요. 노예로 살아야 됐고 죄수 살아야 됐지만 책임지는 일이 이 놀라운 영광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책임 이렇게 말하니까 같은 부른자는 분들이 많아요. 왜? 중요한 과로 묶었으니까 비난과 책임 이 과 때문에 같은 건가 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짬뽕과 짜장면 네. 뭐 그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비난과 책임은요 가운데 과가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비난은 더 큰 상처, 더 큰 고통, 누구 때문에는 더 큰 좌절.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너 때문에 이 비난의 절제가 안 돼서 형제 중간에 의가 상하고 추석 때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비난은 해결이 아니라 더 큰 파멸이에요. 책임은요 모든 고통을 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볼펜 좀 봐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특이한 볼펜인데 끝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다이아몬드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해요. 이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 멋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다이아몬드는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제 가짜 큐빅이에요. 자, 큐빅과 다이아몬드 하니까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중간에 과로 묶었으니까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큐빅 가짜 이거는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봐야 뭐 한 2만원 3만원 아, 비싸봐야 한 뭐 한 5만원 밖에 한 50불 한 5만원 밖에 안 되겠죠. 큐빅은 한 5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이아몬드가 이만하면 5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과로 묶여있다고 비난과 책임을 한 번은 비난했다 한 번 책임했다 이게 아니에요. 비난을 버리셔야 돼요. 인생에서 상해에서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아예 입을 다물고 꺼내지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어떤 분이 비난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면 성물 헌금을 이중으로 더블로 받아요 하고 비난하는 분이 계시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분 모시다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비난했으니까 나머지 10억은 당신 헌금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비난만 했지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있으니까 비난했겠지 해결하라는 거지. 비난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도 없는데 비난은 쓰레기예요. 근데 책임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책임지려고 나서는 사람은 예, 거룩한 일꾼이 되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책임을 지면 전체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게 없을 때 내가 그거 쓰기에 좀 부끄러워요. 떳떳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누리기만 하려고 하면 철면피가 아닌 이상 참 하기 어려워요. 힐링타운이 아무리 위대한 환경, 행복 조건 이런 별장처럼 누리고 즐기기가 많았어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거기 와서도 온전히 누리기가 즐기기가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작은 동전 한 여인의 가난한 과부의 동전 투입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독점과 관계없이 주님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첫 감동으로 주신 리스트 보시면서 아 감동받은 그거 하나 책임지면 전체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모두 역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